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와, 그냥 기포기 틀어놔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낚시하고 오셔서 한 1,000마리 되나. 와, 씨알 좋습니다, 이거. 군위권 저수지에 빙어를 슬슬 타기, 얼음을 슬슬 타며 군위 인근에 있는 인접 지역에서 또 타고 있습니다. 와, 씨알 정말 좋다. 영상 찍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거 봐요. 10마리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이거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어도 맛있고, 당연히 도리뱅뱅하고 튀김은 당연한 거고요. 라면에 끓여 먹어도 맛있고, 건조시켜가지고 도리뱅뱅이 최고 맛있고, 그냥 날걸로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 근데 올해 저 아직 한 번도 안 찍어 먹어봤는데? 매일 빙어를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덜하네요. 그래도 군침 돌아요. 와. 네, 우리 김빙신님이 가서 이렇게 역할을 해 오셨네요. 와, 진짜 이거 빙어 좋다. 윤기가 막 넘쳐납니다. 윤기도 넘쳐나고 양도 많고. 오, 한 2,000마리 됩니다. 2,000마리. 와, 제 눈엔 2,000마리. 역시 여기 얼음 권쟁이 안 나올 때 권쟁이하고 여기 빙어 오븐 필수. 빙어 바늘 가장 인기 있는 거 가는 바늘 0308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잡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4일. 코로나로 인해서 갈 데가 없어요, 전부. 실내는 안 되고, 실내 바깥을 가야 돼요. 체질상도 많아요. 5명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빙어터 같은 경우는 워낙 넓어서 사람도 많지 않고 해서 떨어져 앉으면 자동 거리 유지됩니다. 네, 그래서 빙어터로 출발하세요. 20, 30분 거리에도 얼음을 탈 수가 있고, 40, 50분 거리에도 얼음 탈수 있습니다. 아직 빙질 상태가 그래서 대물나라에 들려서 문의하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시간 정보로 바다 가면 빙어 많이 나온 곳을 가냐, 조금 덜 나온 곳을 가냐, 뭐 여러 선택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빙어를 마릿수 많이 잡기 좋죠. 낚시점에 들려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고했어요.